한번 이제 좀비고 운영자분들, 좀비고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좀비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너죠. 좀비고 퀴즈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들 이제 마지못해 이제 방송을 질러주고 계신데 사실 이 코너를 하기 전에 에슬린, 제가 이 코너에서 똑바로 활약하지 못하면 제 이미지는 어떻게 되죠?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최대한 질문들을 잘 엄선해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로 꽉꽉 담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못 맞추시더라도 상심은 안 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링글스님. 네. 좀비고 퀴즈 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투표율이 다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한 40%의 투표율이 저한테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저도 제가 걸어다니는 그런 좀비고 백과사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자신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이게 왜냐면은 은근히 좀비고가 지금까지 서비스 해오면서 누적된 데이터가 워낙 많고 네네. 그 보통 그런 것들을 건들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자기가 맡은 최근 일들만 알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리 홍구스러운 마음 전달드립니다. 네, 프링글스님의 긴 소감을 잘 들었는데 자, 여기서 프링글스님이 아까 득표율이 40%라고 했잖아요. 네, 유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유저 여러분들께 유저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어떤 운영자분들이 가장 잘할지 투표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네. 총 2,962명의 유저분들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프링글스님이 41.3%로 압도적인 1등을 달리시고 있고요. 2등은 호동쯤님, 운영자분이셔서 이제 27.2%의 득표율을 하고 계시고요. 3위는 조금 아쉽게 희느님이 21.7%로 가고 계시고 꼴찌는 록바님으로 이제 언급할 값어치가 없는 수치로 이제 꼴찌로 가고 꼴찌네. 있습니다. 다만 록바님 작년에도 네. 서바이벌 네. 서커스 할 때 뭐 이러한 상황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록바님은 11.2%로 가장 낮은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기대를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부담 없이 참여한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록바님이 1등을 하게 된다면 네. 예측 이벤트와 같은 경우에 운영자분을 맞추실 경우에 저희가 가스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록바님이 우승을 하게 되시면 단 289명의 유저분만이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소수의 유저분들이 열심히 할까 싶었지만 최소표를 좀 받은 만큼 적당히 많은 유저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희네님, 되게 애매한 3등을 기록하셨는데 네네. 오늘 이 좀비고 퀴즈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저도 꿀등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도 록바님은 이겨가지고 기분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저를 뽑아준 유저 여러분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희네님의 말씀은 644분께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호동잼님 이제 2등을 네. 맞이하고 계신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우선 첫날부터 투표율을 제가 살펴봤는데 프링글스님이 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탈환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 네, 그런 네,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대세는 프링글스님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저도 프링글스님께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네. 에셀님이 직접 준비하신 코너인 만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유저분들의 예상을 한번 봤고요. 네, 좀비고 퀴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총 8문제로 진행합니다. 8문제로 진행을 하고요. 1등을 하신 운영자분을 고른 유저분들께는 저희가 즉시 10가스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공동 1등이 나온다 그러면 모두가 1등이라고 취급을 해서 고르신 모든 유저분들께 저희가 우편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2개씩 맞추면 2,900분 모든 유저분들이 우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맞죠?
좋은데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도 있는 퀴즈입니다. 질문이 몇 개인가요? 질문이 총 8개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 개씩 맞추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승부의 세계는 냉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히어로즈 에피소드 3 노멀 모드 3스테이지 그 트레이닝 센터 스테이지죠. 오? 등장하는 치어리더 좀비는 총 몇 명일까요? 호동잼! 호동잼! 다섯. 다섯 마리요? 네. 아닙니다. 네. 프링글스! 프링글스! 일곱 마리요. 일곱 마리! 설마! 일곱 마리 확실하신가요? 프링글스님? 답을 바꾸실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가혹하게 구시는 거죠? 아니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린다니까요. 저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네. 여덟 마리? 네. 아닙니다. 희넨이 빨랐습니다. 희넨? 일곱 마리. 일곱 마리. 답을 바꾸실 기회를 드릴게요.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정답입니다. 안 돼.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일곱 마리입니다. 네, 프링글스님 본인의 네. 눈치가 있으시면은 안 맞히실 것도 한데. 프링글스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준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일단은 희네님이 선두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링글스님은 본인을 조금 더 신뢰하는 걸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구실 6레벨에서 획득 가능한 스킨이 아닌 것은 1번 마술부장 케빈, 2번 농구부장 권우성, 3등 기타부장 송현우, 4번 축구부장 지승준, 5번 연습생 오세진, 6번 연습생 구지용입니다. 록바. 록바. 3번 기타부장 송현우. 3번 기타부장 송현우? 네. 아닙니다. 희넨. 희넨. 1번 케빈. 1번 마술부장 케빈? 아닙니다. 포동잼! 포동잼? 이거 늦게 할수록 뭔가 유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포동잼. 2번 농구부장 전우성 하겠습니다. 2번 농구부장 전우성? 제발. 아닙니다. 정답! 프링글스. 프링글스! 네, 프링글스. 이거를 3분의 1이에요. 이거는 알 것 같은 게 6번이지 않나. 6번? 왜죠? 이게 왜냐면은 저때 스킨들의 가치를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저 친구는 조금 다른 밸류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면 프링글스님께 이번에도 또 답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6번 하겠습니다. 6번 하신다고요? 진짜로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 또 고민해 볼 법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가? 네, 6번 하겠습니다. 6번. 네. 네. 정답은 6번 맞습니다. 네, 6번 연습생 구지용만 연구실 7레벨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문제의 난이도가 이걸 못 맞춘다고 해서 전혀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연구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구실도 좀비고와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오래된 시스템이죠. 다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조금 너무 오래된 시스템으로 제공드리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연구실 슬롯을 늘린다라던가 레벨 조건을 개편을 한다라던가 무료로 연구를 더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던가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퀴즈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저희의 개편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퀴즈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의 제목으로 알맞지 정답! 않은 것은? 프링글스! 프링글스. 5번 검은 주방의 특식. 5번 검은 주방의 특식? 네. 아닙니다. 오? 네. 이게 아니라고요? 보기를 읽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프링글스님이 틀리셨고요. 일단은 나머지 세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바. 록바. 4번 두 번째 붉은 달의 밤입니다. 4번 두 번째 붉은 달의 밤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약간 삘이 왔습니다. 왜 삘이? 어떤 삘인가요? 뭐가 틀렸을까요 저기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틀렸다.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두 번째 붉은 달의 밤입니다. 네, 두 번째 붉은 달의 밤이 아니라 첫 번째 붉은 달의 밤이고요. 이렇게 해서 1대1대1이죠? 희넨님, 프링글스님, 오빠님 과세에서 호동잼님만 다음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마 다음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 제가 첫 출연인데 또 과연 그럴까요?
네네. 승부의 세계는 잔인한 거다. 말씀드리지만 이번 네. 좀비고 퀴즈는 여기 계신 출연자분도 처음 본 문제임을 알려드리며 저를 매기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대2대2로 향하는 느낌이 좀 나는 게 살짝 불안해지고 있긴 해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갤러리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갤러리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비곤의 일러스트를 좀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좀 만들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가 이미지를 압축하거나 좀 줄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본 일러스트로 제공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워요. 다만 좀비고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멋진 일러스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비고 게임 앱 내에서 카페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좀 확장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녀 상점의 미네랄 강화 20레벨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미네랄 양은 얼마일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거죠. 못 맞추면 업다운으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저거를 올려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으니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미네랄보다 적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희넨. 9000미네랄. 9000미네랄. 어? 바꾸실 생각 없나요? 어? 없습니다. 없나요? 없습니다. 네, 9000미네랄 정답입니다. 오! 와, 이거를 희네님이 바로 맞추실 줄은 몰랐는데, 오,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희네님? 찍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뭐야? 네. 입금 받은 거 아니야? 아, 뒷광고 아닙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네, 마녀 상점의 20레벨 미네랄 강화는 9000미네랄입니다. 네, 이번 퀴즈는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 이 미네랄 강화를 하면 어떤 효과를 주죠? 저희가 이제 인간 키를 할 때 추가 미네랄을 주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이 부분도 굉장히 초기에 기획된 설정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대의 좀비고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프링글스님?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험치 강화가 그냥 모드의 어떤 퍼센트로 경험치를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달고 있는데 이런 미네랄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간 킬의 추가 보너스를 주는 형태는 좀 현대의 좀비고에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퍼센트 강화 같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기능으로 탈바꿈화해서 여러분들께 이건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희네님이 2점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퀴즈 다섯 번째, 경찰과 도둑 모드에서 트레이닝 센터 맵 감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트로피 수는 총 몇 개일까요? 이것도 주관식인가요? 네, 주관식입니다. 희넨 8개. 8개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왜 맞추라고? 7개. 7개? 아닙니다. 록바 6개. 6개? 네. 아닙니다. 아, 호동잼 9개. 9개? 네. 호동잼님도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9개? 9개로 하겠습니다. 9개? 아니요, 바꿀게요. 어? 바꾸겠습니까? 호동잼? 9개에서? 여러분 제게 힘을 주시고요. 하지만 9개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채팅에. 8개로 하겠습니다. 8개요? 네. 아닙니다. 프링글스 6개. 6개? 네. 아닙니다. 아까 그러니까 로빠님 했잖아요. 제가 했어요. 지는 이슈가. 죄송합니다. 한 바퀴 돌았나요? 네,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모두가 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동잼 7개. 7개도 아까 7개 아까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호동잼이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몇 개까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살짝 머리가 어지러운데. 네네. 5개 하겠습니다. 5개 안 나왔죠? 5개 안 나왔습니다. 네, 5개 록바. 록바 3개. 3개? 아닙니다. 프링글스 12개. 12개? 아닙니다. 아, 자, 희넨님 남았나요? 희넨 11개. 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나왔던 숫자 사이에 있어요. 12개보다 많지는 않고요. 호동잼 많습니다. 호동잼 9개. 9개? 아까 했던 그 숫자? 네, 9개로 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저 지금 너무 마음이 마음에 좀 안심을 했어요. 네, 9개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 맞췄다. 구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9개고요.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저희 좀비고의 또 다른 운영자분이시죠? GS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이렇게 총 9개의 이제 맵이 진열되어 있고요.
경찰과 도둑 모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맵 개선이나 신규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곡은 어떤 캐릭터의 학교생활 테마곡일까요? 자, 우선은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들 잘 들으셨나요? 자, 네. 다들 잘 들으셨죠? 자, 누구의 학교생활 캐릭터 록바. 테마곡일까요? 록바. 록바? 아람 아닙니까? 아람?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되게 아람이스럽긴 한데 아람이 노래가 아, 어렵네요. 그럼 록바님이 대답을 외쳤으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이 캐릭터는 장난기가 많습니다. 어? 어? 어, 힌트가 많이 부족했나요? 장난기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답. 프링글스. 프링글스. 네. 준영이? 박준영? 박준영? 아닙니다. 희넨? 희넨? 유루미? 유루미? 또 유루미가 장난기가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네. 이제 포동잼님만이 기회를 가진 상황인데 포동잼님께는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동잼! 포동잼! 송현우? 송현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 여기서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특이한 옷을 입고 있어요. 록바. 록바. 유화선. 유화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유화선이었고요. 어떡하지? 네, 학교생활 테마곡에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테마곡을 가지고 있죠. 저희 이제 좀비고등학교 이런 BGM들은 이제 블루킹즈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대기하면에 들으셨던 많은 수많은 명곡들을 이제 블루킹즈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일어나는 많은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이런 BGM들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록바와 희넨이 2점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록바님이 1등을 하게 되면 단 263분만이 가스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프링글스님과 호동잼님이 맞추시면 또 모두가 받아갈 수 있는 또 행복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또 다음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어? 73번의 이름은 어. 무엇일까요? 와, 이거는 이건 좀 어렵나요? 아, 굉장히 쉬운 엠블럼. 이게 네. 아마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네. 제가 맞춰야 되니까. 프링글스. 프링글스. 미술랭. 미술랭. 어? 아닙니다. 어. 자, 프링글스님이 굉장히 큰 힌트를 주셨는데 이 엠블럼은 싱글 스토리 관련 엠블럼이 맞아요. 포동잼! 포동잼! 13분 카레. 13분 카레?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싱글스토리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13분 카레 정답입니다. 네, 이 엠블럼 13분 카레고 네. 이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게 네. 이 미슐링이라는 거 맞춘 것도 네. 맞아요. 되게 대단하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그 엠블럼 관련해서 좀 넣는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저거 밑에 있는 엠블럼들은 다 스토리 모드 엠블럼이고 그 네네. 위에 있는 것들은 싱글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싱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쉽네요. 아, 정말 아쉽네요. 아, 정말 진짜 프링글스님에게 감동받을 뻔했어요, 진짜로. 아, 역시 마사카게 나는 걸어다니는 좀비고 백과사전이 될 뻔했지만 아, 진짜 네, 백과사전이 아니라 식과사전 정도 된 느낌으로 이제 끝난 그런 형태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네, 한 문제 남았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모두가 다 받아갈 수 있는 하하호 좀 즐거운 엔딩이지 않을까. 네. 눈치가 좀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근데 도와줄 법도 하시지 않나. 근데 방금 제가 그런 내용을 말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아, 승부는 냉정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받아가면 좀 노잼이지 않을까요? 네. 저 사회자 SL은 언제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심은 용서할 수 없고요. 만약에 모두가 이제 정답을 맞춰서 2대2대2대2로 끝나게 되면 오늘 전화번호 없습니다.
이럴 수가. 아,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엠블럼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레더 엠블럼을 받듯이 좀 다양한 엠블럼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유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 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도 이제 엠블럼들이 많아져서 좀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엠블럼 좀 편하게 볼 수 있거나 또 엠블럼이 뿐만 아닌 좀 업적을 좀 달성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R&D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게 없어서 간담회 때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퀴즈 2대 1 상황에서 프링글스님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8번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1등 스킨이 어썸 컬렉션 이세빈인데요. 이세빈이 1위를 한 상황에 여기서 이제 인기 순위 2위와 3위는 각각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록바. 록바. MJ가 2위. MJ가 2위. 3위가 준호. 준호. 아닙니다. 희네. 희네. 여기서 맞출 것인가? 2위 케빈. 케빈. 커피 써드릴게요. 커피. 월요일 날 커피 사드릴 테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엔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희네님. 3위가 윤세야? 윤세야? 아닙니다. 자, 프링글스님이 먼저 외치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프링글스. 네, 2등은 2위 케빈일 것 같고요. 케빈. 3위는 MJ가 아닐까요? MJ? 네. 어? 정답입니다. 네, 어썸 컬렉션 기준이 2위는 케빈이고 3위는 MJ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운영자분들이 2대2가 되어서 이거 맞아요? 공동 1등이 되어버렸는데요. 아, 정말 심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키네님이 배신을 해서 모두가 저 할 말 있습니다. 어? 제가 정답을 뭐라고 외치려고 했었냐면은 네. 2위 케빈, 3위 김준호를 외치려 했어요, 진짜로. 근데 틀렸어요. 정말 프링글스님이 쟁취하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승부 예측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유저분들께 저희가 치카스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주면 저희는 뭐가 남죠? 아, 뭐 유저 여러분들이 뭐 시가스를 통해서 많은 거 살 수 있다면 저희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록바님께서 6월에 좀비 액션도 내주신다고 하셨고 동화 스킨도 내주셨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록바님만 믿고 가는 거죠. 자,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좀비고 퀴즈였고요. 자, 이제 2022 어서만 간담회. 아, 네,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역시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매년 좀비고등학교 간담회를 이끌어주신 네, 아도니스님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희네님부터 오늘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2년 만에 간담회에서 유저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우리 유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비고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유저 여러분들의 애정을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간담회였지만 끝이라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좀비고 업데이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저희도 앞으로 더 발전된 좀비고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네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희네님께 아까 부탁하신 시간 양주머니에 이제 두둑히 넣어드려서 여러분들께 좋은 업데이트로 만나볼 수 있게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링글스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어떤 거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잘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피드백 받고 뭔가 반응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개발진들이 이런 것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잘 읽어보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비고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링글스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프링글스님이
여러분들께 매일 보내는 푸시라던가 업데이트 내용 이런 것들 다 해주시는 분이 우리 프링글스님이십니다. 언제나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시간을 내서 언제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프링글스님께도 오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동잼님의 오늘 처음 나오셨을 텐데 좀 긴장했을지 모르지만 잘 해주신 포동잼님의 인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처음이어서 너무 떨렸고요. 아마 그게 많이 티가 많이 났을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벌써 이렇게 간담회가 끝난다니 또 너무 아쉬워요. 네네. 네. 하지만 유저 여러분들이랑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서 이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만큼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고 또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네.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네, 포동잼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포동잼님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클린한 좀비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록바님 안 주무시고 계시죠? 아, 좀 길어가지고 네, 좀 졸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아닙니다. 네네. 네. 록바님도 오늘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간단하게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참여하게 되면서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오랫동안 즐겨주고 계신 유저분들, 또 새롭게 즐겨주고 계신 유저분들을 위해서 더 즐겁고 인상 깊은 그래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네. 록바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록바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게 많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당장 가서 이제 그 약속 지키셔야 하고요. 록바님도 유저 여러분들께 그래픽적으로 많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 발전하는 좀비고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 간담회가 참 횡설수설하게 되고 참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유저 여러분들이 오늘 코너에 다들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어떤 유저분들과 교류의 장이 있는 판합시다 이런 코너를 폐지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유저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혹시 운영진들이 게임을 잘 모르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주지 않지 않을까, 또는 혹은 좀비고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간담회란 자리에 나와서 꼭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 좀비고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유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 모두 신경 쓰고 있고 함께 같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네, 모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좀비고등학교 PD 에셀이었습니다.